아, 못 해먹겠다. 근데 이거 보세요. 바로 여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5년식 볼보 V60 D2 엔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입고된 이유가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2015년식이면 사실 7년밖에 안 탔고 지금 현재 8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을 했어요. 들어오셨을 때 냉각수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예요. 거의 없는 상태고 부동액 캡에서 부동액이 이쪽으로 넘치는 적이 있거든요. 이 녹색 부동액이 넘치는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헤드가스켓이 나갔나 해서 이제 헤드가스켓 플루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냉각수 캡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되게 독특한 증상이 있어요. 시동 한번 걸어봐봐. 시동에 걸리면 엔진은 뭐 엔진 러는 괜찮은데 이거 보세요. 바로 연기가 펄펄펄펄 나요. 머플러에서 맡을 법한 배기가스 냄새 여기서 나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DPF를 걸러지지 않은 배기가스 냄새예요. 엔진에서 나오는 생배기가스 냄새거든요. 당연히 이러니까 여기 냉각수에 압력이 차고 압력이 차면 오버플로우를 하는 거죠. 오버플로우를 하고 이게 배기가스가 일로 온다는 거는 반대로 냉각수가 배기가스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으로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물도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 그냥 냄새만 맡아도 여기서 머플러 앞에 코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자. 뭐 그냥 단 두 방이 그냥 색깔이 변했어요. 벌써 색깔이 그냥 변해요. 이 정도면 되게 심하죠. 벌써 노래져 가지고 저 녹색으로 완전히 변했죠. 뒤에 배기가스는 어때? 배기가스 한번 보죠. 뒤에는 배견이 또 심하네요. 거꾸로 아우 못 해먹겠다. 냉각수 라인에서는 배기가스 냄새가 나고 배기가스에서는 냉각수 냄새가 나요. 원래는 배기가스에는 냉각수 냄새가 안 나야 되고 냉각수 라인에는 배기가스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둘은 같이 공존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이 공존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의심이 가는 거는 실린더 헤드가스켓 그리고 뭐 이 볼보 D5 엔진에서 가끔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실린더 블록이 깨져가지고 냉각수 라인과 실린더 사이에 크랙이 생겨서 이렇게 넘나드는 증상. 근데 그러기에 너무 많은 매연이 일로 나와요. 너무 많은. 사실 헤드가스켓이 아무리 나가도 이렇게 많은 매연이 나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냉각수 라인과 배기가스가 같이 공존하는 라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6 배기량 1600cc의 디젤 4기통 엔진이에요. 디젤 4기통 엔진이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곳이 좀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스켓이 나갔다라고 하면 기통이 총 4개니까 4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의 가스켓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손상으로 이 정도의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시동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상태여야만 해요. 근데 지금 시동 상태는 또 문제 없을 정도로 멀쩡하거든요. 사실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헤드가스켓이나 엔진의 내부보다는 ER 쿨러 쪽이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쿨러에는 배기가스와 그 냉각수가 같이 공존하거든요.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 장치에서 배기가스를 식혀주는 온도를 낮춰주는 쿨러가 있거든요. 그 쿨러에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터졌다면 지금같이 저렇게 수증기가 나오고 이쪽으로 배기가스가 나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엔진이 망가졌으면 엔진을 내려가지고 뭐 헤드 쪽을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EGR을 탈거해서
2절 쿨러를 탈거해서 2절 쿨러에 수압 테스트를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냉각 라인에 압력을 가해서 이게 압력이 떨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참 희한한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본 적 없지? 네. 나도 못 봤어. 압력이 안 차네. 안 올라가는데? 그치? 네. 그냥 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까? 여기까지만 따보고 내시경을 한번 넣어보자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막 이런 증상 나오면? 그치? 맨날 똑같은 작업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맨날 이런 거 들어오면 또 죽어버릴 것 같아. 나의 예상의 적중률이 되게 떨어지거든 사실. 여기잖아. 그치? 여기 딱 EGR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 걸 수 있나? 냉각수 압력이 그냥 올라가. 물은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없네. 지금 끄고 한번 냉각수를 좀 많이 넣고 한번 해볼까? 압력이 지금 시동 걸어놨을 때 2바가 훨씬 넘어. 2.25바 정도 나오는데 21psi면 1.5바짜리 캡이네. 여기 소리 난다. 잠깐. 이 물소리 난다잉? 그치? 아, 수증기 때문에 안 보여. 그치, 여기 소리 나지? 아이씨, 이거 진짜 웃긴다.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다가, 꺼봐. 물 들어갔어, 지금. 그치? 엔진에 물 들어간 거야, 지금 엔진 소리가. 조금 있다가 하자고. 이거 압력 좀 빼고. 물 거품 같은 소리 나지? 그 술 먹고 오바이트 할 때처럼. 양치질 할 때 헹구는 소린가? 뭐 그런 종류의 소리가 여기 나는 걸로 봐서는 냉각수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 많이 상승해 있으니까 이 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막 밀어낸 것 같아요 이게. 더 진단하는 건 무의미하고 지금 아까 여기서 막 끄르륵 하는 소리가 났던 거는 캡을 닫아놓으면 얘는 1.5바 정도까지 밖에 안 버티지만 이걸 껴놨을 때는 2.5바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2.5바의 압력이 냉각수로 가해지니까 여기를 다시 이렇게 냉각수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차피 엔진 내려도 쿨러 뗄 거 아니야. 쿨러를 먼저 떼서 수압 테스트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쿨러 교환하고 끝.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엔진을 작업하고 2절 쿨러를 먼저 탈거를 해보고 수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 놓고 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쿨러를 한번 떼면 부품이 2주 이상 걸려. 아마 국내 재고 없을 거야. 그리고 볼보는 부품 구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값도 더럽게 비싸고 물건도 더럽게 안 팔아. 그래서 안 고치려고 하는 모든 수입차 업체가 다 그럴 거야 아마. 이거 볼보는 부품을 한국 볼보 수입 업체 에이전시에서 팔질 않아요. 외부샵에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그래 새끼들. 굶어 죽어야지 팔지 이 새끼들. 이걸 우리가 많이 고쳐줘야지 지들도 많이 판다는 생각을 안 해. 아무튼 하여튼 뜯어봅시다 일단. 이제 쿨러는 배기가스가 재순환돼서 흡기로 들어가는 거야. 배기가스의 낙스 NOx를 줄이기 위해서 EGR 밸브를 설치해놨거든. 이 배기가스를 다시 흡기로 돌리면서 낙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너무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쿨러를 하나 설치해 놓은 거고 그 쿨러에 냉각수가 들어가서 식혀주거든. 배기가스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쿨러에 냉각수를 넣는데 그 쿨러가 안에 보면 라디에이터처럼 이렇게 막 핀이 돼 있다고. 그게 터져버리면 냉각수가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라인에 같이 흡수돼서 들어가고 너무 많이 터지면 배기가스가 냉각수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소설가지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소설 쓰고 있어. 소설 썼는데 우연히 맞은 거야.
열어봐야지 잘 찍었는지. 네. 맞는 것 같아? 네. 아 그래? 여기서 다들 예락을 이제 안 이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빵!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의견이. 여기가 양쪽이 물건이고 여기가 EGR 쿨러고. 네. 짜자잔. 이렇게 돼 있어. 잘 터지게 생겼는데 셀 때가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는 자체 크랙이 있기 전에는 셀 수가 없고 이게 자체적으로 깨지기 전에는 빵. 근데 배기가스가 그러면 이쪽으로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서 밸브를 통해서 일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새는 거 같지 않아. 아씨 어렵네.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구 아까? 우리 안전장? 안 셀 것 같아 근데. 아씨 좀 뜨뜻한 물 좀 담아오지. 어우 손 시려. 어 손 시려. 야 이거 씨발. 아우 존나 차워. 나와. 아씨 일부러 이러는 거지. 손 시려워서 손으로 못 담그겠어. 엔진 고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쓰잖아. 배기에서 타고 넘어왔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럼 배기에서 타고 넘어왔으면 실린더를 봐야지. 내시경으로 실린더 내부를 봐야 돼 지금. 이거는 다시 조립하고 문제가 없어. 야, 씨. 아니라고 했다며. 모두가 얘라고 할 때. 그렇죠. 인생은 잘 찍어야 돼. 아, 씨. 나 얘기해놓고, 와, 존나 설득력 있었어. 그랬거든. 근데, 설득력만 있었어, 씨. 개똥이나. 아, 이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야. 아니길 바랬던 거지, 사실. 아, 이거. 아,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에이, 이게 100만 원이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100만 원짜리로 교환해서 잡히면 완전 좋은 거지, 뭐. 작업 짧게 하고, 차주 입장에서는 비용 적게 들어가고, 사실 최고의 플랜이었는데. 근데 이게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진단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먼저 내시경을 넣어서 실린더 내부에 물이 있다. 얘가 새도 그럴 수가 있거든. 사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상 EGR을 먼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 이 물이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찍었어. 어차피 인젝터 빼려고 해도 EGR을 뗐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이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네. 내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네. 아니다. 물인데? 물이야? 물은 당연히 들어갔겠지.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떨어지는데? 이거 점성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물이. 인젝터마다 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와, 씨. 침수차네? 내시경 넣으면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크랭킹 할 때 걸리는 느낌 났었잖아. 네. 응.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는데. 아이고, 참. 다시 원점이잖아, 이러면. 안전장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벌써 젖었어. 내시경이. 야, 씨, 내시경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물이 고여있어, 여기. 피스톤에. 온통 다 물이야. 물이 있는 거 외에는 특이사항이 안 보여. 세 번째. 에어를 한번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 있는 거는 어차피 기정사실이니까.
뒤로 나오는 헤드 가스켓이 아니라 헤드가 나간 거 아니야? 3번에 유난히 이게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 가스켓이 완전히 터지면 여기가 터진 자국이 보이거든. 카본이 여기가 유난히 덧불어 있어. 야, 이거는 일단 헤드 내려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헤드가 안 내리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기가 인젝터 연소실로, 연소실. 연소실에 대해 에어를 불면 이 에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냉각수 호수. 여기는 연소실.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공간. 아쉽다. 이제야 쿨러가 터졌으면 쿨러만 딱 갈면 끝나는 건데. 하, 인생이 참 쉬운 게 없네. 어?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지아를 먼저 열어본 거지. 사실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엔진을 열어보는 게 제일 쉽지 뭐. 근데 이게 그 작업하기 전에 최대한 근사치에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쿨러를 떼보는 게 맞는 거거든. 이지아의 초입 부분에서 물이 묻어있다는 거는 쿨러를 가기 전에 묻어있기 때문에 쿨러에서 터진 게 아니라 배기관 자체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봐야 되고, 배기관에서 흘러나올 곳은 사실은 엔진 내부에서 물이 너무 많이 생성이 돼서 배기로 흘러나온다고 봐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실린더 내벽이 깨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라 배제를 하더라도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헤드 가스켓의 손상, 그리고 헤드의 시트링 부분에, 헤드 자체에 시트링을 시켜주기 위해서 물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시트링 부분에 크랙이 있거나 그런, 그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차량 가액과 수리비의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차량 가액이 낮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차주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조립을 해서 가실지, 그냥 이대로 가실지, 아니면 하신다고 할지, 뭐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단만 한 거니까 사실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일했네? 차주분 의견 들어보고 덮자고. 다른 일이나 하자고. 찹찹하다, 찹찹해.